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1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1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본 말씀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이나 마케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모를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1985년에 미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역사상 손에 꼽힐 정도로 실패했던 바로 뉴코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우리가 마시는 우리 지금 콜라 마시잖아요. 그 콜라 회사가 있고 펩시라는 회사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콜라가 훨씬 인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의 수요를 많이 뺏어갔겠죠. 그러니까 펩시에서 아주 좋은 인재를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펩시에서 전략을 세운 것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상표를 감추고 콜라 두 잔을 딱 주고 하나는 펩시, 하나는 코카콜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맛을 보게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먹을 때 펩시 콜라를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광고해가지고 딱 내보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여태까지 편견을 가지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 하면서 펩시를 막 사람들이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콜라가 다 모든 그 수요를 장악하고 있다가 자기 지분이 점점 뺏겨지는 것을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래서 1985년에 뉴코크라는 걸 만듭니다. 이제 완전히 맛을 새롭게 해가지고 새로 내놓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시장에 승부수를 띄운 거죠. 그 브랜드를 감추고 실제로 사람들이 펩시가 맛있다고 하니까 그 관심을 완전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시는 콜라는 그렇다면 뉴코크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냈던 뉴코크는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크게 실패를 했냐면요, 당시에 사람들이 뉴코크가 나오자마자 항의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편지를 써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막 얘기하면서 항의를 막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단체를 만들어가지고요, 우리의 원래 맛 좋은 콜라를 내놔라 라고 얘기하면서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가 여론의 힘을 딱 받고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싶으니까 원래대로 한 70일 조금 지나가지고 회장이 직접 발표를 해요. 아 우리가 원래 내놓던 그 콜라를 다시 내놓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제 환호를 하기 시작했고 뉴코크라는 마케팅은 완전히 실패했지만 대신에 원래 그 콜라라는 그 맛 오리지널 콜라가 굉장히 진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밸류가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뉴코크라는 정책은 실패했지만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까? 야야 이제 콜라는 무조건 코카콜라야. 저만한 게 없지 라는 아주 큰 홍보 효과를 누리고 본래의 가치를 더욱더 상승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뉴코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본래의 모습에서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변하고 있잖아요.
신문물도 막 나오고요. 뉴 테크놀로지. 그래서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늘 그것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타자기가 나오고, 막 타자기가 나오니까 신기하잖아요. 야, 이제 더 이상 글을 쓸 때는 연필 같은 거, 펜 같은 거 필요 없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현실 속에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자기는 타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요. 연필도 역시 연필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오래 전부터 선포되어 온 진리라고 해서 구시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아이, 그거는 옛날에나 통했던 말이지. 무슨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이런 게다 무슨 소용이냐. 그 옛날에나 사람들이 무지할 때, 교육을 덜 받았을 때, 교육 수준이 떨어질 때나 통하는 말이지. 지금 이렇게 시대가 좋아졌는데 그게 무슨 통하는 말이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옛 시절을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갔다가 어떤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거기 잠깐 들리신 걸 봤어요. 이분의 성함도 모르고 뭐 그전부터 안던 분이 아닙니다. 근데 되게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냥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쓱 보시더니 슬쩍 한마디 하고 그냥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이렇게 귀 기울여 가지고 막 들어보니까 딱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예전에는 철야 기도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철야 기도를 안 한다.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그 순간에 느낀 것은 단순히 행사 하나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쉽다 이런 말이 아니었어요. 예전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떠올리면서 그래, 신앙의 맛이 이런 거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적이 있는데 오늘날 그것이 다 어디로 살아갔는가? 라는 그런 한탄이 그 짧은 그 권사님의 말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바로 주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변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너희는 누구냐? 정체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디서 왔지? 가만히 봤더니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뭐예요? 예수님이랑 생각하는 게 같고, 예수님이랑 품은 마음이 같고, 예수님이랑 하는 행동이 같아요. 그 스스로 자기가 뽐내듯이 얘기한 것도 없고, 남들이 보기에 부인할 수가 없어. 와,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랑 너무 닮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겠다.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한은 바로 그런 뜻에서 성도의 삶의 핵심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캄캄한 밤도 불이 켜지면요, 그 작은 불빛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빛 대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님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변화되기 이전에 나의 모습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루핑 하시는 분들이나 건물 공사하는 분들이 쓰는 특별한 플래시라이트 있죠. 굉장히 밝아요. 일반 밝기보다 훨씬 밝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면요, 눈을 뜨면 안 돼요. 그 빛을 정면으로 쳐다보게 되면 눈을 실명할 만큼 빛이 환합니다. 빛의 세기가 너무 다른데 이것을 왜 갖고 다니느냐? 벽이나 이런데 아니면 공사할 곳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냥 일반 빛으로는 평평해 보이고 아무 흠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런 일반 벽도
그 분들이 쓴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그 플래시라이트를 가지고 아주 큰 세기에 강한 그 불빛을 환하게 딱 비춰버리면요. 저기 안에 굴곡이 보여요. 보이지 않던 크랙도 보입니다. 바로 그런 보이지 않던 흠집들이 다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정말 빛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 주시면 우리는 이전에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던 그 죄의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져요. 몰랐는데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전에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도 했고, 아무렇지 않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법대로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좋아 보였고, 그것이 세상 사는 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법을 정말 교묘하게 악용을 해서 나의 이익을 얻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막 보면서, 야, 저렇게 하면 금세 재물을 모을 수 있고, 뭐그 남은 것들 가지고 또 유용한 데쓸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이전에는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빛이 환하게 비추니까 뭐예요? 아, 이거는 아무리 좋아도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주님의 거룩하신 빛이 나한테 확 비춰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모습, 죄된 모습을 참을 수가 없어요.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얘기하실 때 그래요.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이름 좀 나고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환한 거룩하신 빛에 비춤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왜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다 그저 부끄러움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 좋은 가문에 태어났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머지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그 복음이 너무 진귀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데 진력하다 보면 그 세상에서 자랑할 것들,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예수님 믿기 전에 무슨 죄악의 자리에서 많이 행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무용담이 더 이상 되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봐도 지금 이야기해도 세상에서 무용담처럼 꺼낼 수 있는 과거에 화려했던 것들이 다 빛인 주님 앞에 환하게 비춰볼 때 죄악이 확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정말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빛 대신 주님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변화되기 전에 죄악된 모습을 부끄러워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실하게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확 보여줍니다. 고백합니다. 정말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의 모습이 그래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유대인들은요, 세리의 돈은 정말 경멸했어요. 심지어 길거리에 있는 거지들도 세리가 돈 주면 안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택스 콜렉터니까 이 유대인 사람들에게,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게 바칠 그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걷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 뜯어가는 벌레처럼 여겼을 거예요. 당연히 교제 안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겼던 것이 세리입니다. 그만큼 멸시를 받았어요, 세리는요. 한국적인 정서에서 일본의 식민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일본의 편에 서서 돈을 뜯어가고 재산을 착취해가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재산을 아무렇게나 뺏어가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정말 벌레만도 못한 사람으로 볼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취급을 받았던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 크니까 가슴을 쳐요. 가슴을 치고 정말 통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니까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보시고 바리새인, 같이 있었던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같이 있던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잘한 일만 얘기합니다.
자랑할 꼴이면 잔뜩 얘기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진실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마음 깊이 주님 앞에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리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옆에서 수군대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 염치도 없는 거 봐라. 뻔뻔한 거 봐라. 저 와가지고 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와, 저 가슴을 치고, 야, 저게 얼마나 가식적인가. 사람들이 그렇게 분명히 죄인을 경멸한 듯한 눈을 가지고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까? 정말 내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만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빛 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면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의 용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까? 바로 우리를 깨끗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말씀에서는요, 어둠은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어둠을 상징하는 죄는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책감이 없이 아무런 양심의 찔림도 없이 죄에 빠져 살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부를 때,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 우리 부르잖아요.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해도 씻을 수가 없어요.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나타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구약 백성들이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 만나길 두려워했어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서냐,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두려워하고 모세 보고 대신 만나라고 막 얘기하는 걸 봅니다. 왜요? 두렵거든요. 하나님이랑 존재는 다르거든요. 빛이세요. 그 어떤 자도 숨길 수가 없는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 모든 죄를 동물에게 안수해서 그 동물의 피를 잡아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죄사함의 원리를 정하셨어요. 그런데 이 죄사함의 본체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더 이상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자신을 완벽한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가리켜서 보혈이라고 부르잖아요. 보혈이 뭐냐? 보배로운 피, 귀하고 가치 있는 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피가 바로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보혈을 우리는 가치가 있다고 해서 보배로운 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죄인이라고 그러냐? 라고 하면 하나님이 마치 거짓말장이처럼 되는 거죠. 우리는 억울해요. 아니,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죄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런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은 증거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그 죄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되었는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었으면요, 죽음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인류에게는 죄가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원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원래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기지 못해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지은 주님의 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로 빠졌고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이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한 빛 대신 하나님을 반영해서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변화되기 이전에 죄악된 모습을 부끄러워할 뿐만이 아니라 진실하게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빛 대신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면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인간인데 어떻게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가? 칼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쓰며 열망하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죄와 싸우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그 거룩하신 빛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는 세상을 닮지 않겠다.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을 닮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부단히 죄와 멀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고 죄를 경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짓고 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성도의 본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성도의 본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니까 죄와 싸우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기도 하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았는데 아 이게 죄였구나. 내가 이렇게 악독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구나. 마음에 큰 좌절이 오죠. 그러나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사탄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야 해도 안 되는데 뭘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자.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살아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다 같이 회개기도 할 때 회개기도 하면 너를 누가 죄인이라고 부르겠냐. 적당히 믿음인 척 하면 되지. 너의 본 모습을 누가 알기도 돼. 알기는 하냐. 몰라도 돼. 아무도 몰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유혹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요.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죄를 짓고 그냥 기계적으로 죄 짓고 아,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수학 원리처럼 굉장히 드라이하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참된 진실한 회개의 모습이 빠져 있어요. 말로만 회개하는 모습을 갖출 뿐이죠. 그 중심에는 세리처럼 죄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죄 때문에 눈물 짓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남들을 볼 때 눈치를 보니까
죄를 좀덜 지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에 더 집중합니까? 홀로 있을 때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라는 것을 더욱더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시죠. 우리 곁에 늘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홀로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착각하죠. 아무도 없는데 누가 나를 지켜볼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홀로 있을 때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씁니다. 아무도 몰라요. 나에게 벌어지는 홀로 된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애쓰는 겁니다. 이 애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죄를 멀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내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애씀은 어떤 애씀입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거룩해지리라고 하는 그런 애씀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빛 대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내 안에 정말 거룩한 빛이 자연스럽게 새어나와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안에 변화된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텐데 그것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지 않을까? 내일 나타나지 않을까? 또 모레는 더욱더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애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어때요? 한 번 기회를 주고 두 번 기회를 주고 세 번을 기회 주면 아, 이 정도면 그냥 다 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범죄를 저지를 때도 한국에는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삼진아웃제도.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안 되면은 더 큰 벌을 내리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는요, 안 될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실수를 했다? 아, 이거는 더 이상 개선할 여지가 없다 라고 하면 단정 짓고 그 사람을 그저 낙인 찍어서 사회에서 도태되도록 만듭니다. 굉장히 냉정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빛과 같이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그 길에서 포기하지 말고 날마다 회개하며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큰 은혜입니까? 세상에서는 기회를 한정적으로 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죄인을 감싸고 놀고 싶습니까? 어떤 친한 친구가 와가지고 죄를 지었어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야야 깊이 전화해가지고 야 나 좀 숨겨줘라 라고 얘기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덜컹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내가 괜히 이 사람 감싸고 놀았다가 정당방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괜히 연루돼가지고 피곤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위 얘기해서 손절이라고 하죠. 딱 선을 긋고 아유, 내가 지금 집에 없어서 밖에 나와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미안해. 하고 막 끊고 막 그런 꽁트로도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왜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 본성 깊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왜 괜히 죄인과 한편에 서가지고 죄인을 변호해서 그렇게 하느냐? 나만 손해보는 거지.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죄인들의 편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친히 보혜사, 변호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바보입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친히 그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주 쉬운 일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그 피 흘림을 믿고 그 안에서 죄를 용서함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것은 무엇이냐? 나밖에 없다. 내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영원히 오늘 지은 죄 오늘 회개하면 내일 지은 죄 내일 회개하면 계속해서 너희 앞에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로봇처럼 완벽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질 거 알고 계십니다. 근데 뭘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지나면 내일, 내일 지나면 모레. 점점 더 그 모습이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 거룩하신 주님의 모습처럼 나도 정말 그 주님을 닮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넘어졌더라도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실패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할 때 너희를 멸시하지 않고 세상처럼 너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이렇게 세워서 용서해주고 새 힘을 불어넣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복음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일은 사람 앞에 하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언제든지 나를 주고 흔드는 덫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상대방에게 나에게 약점을 주는 것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언제나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중세교회의 타락을 반박하는 그 비텐베르크 정문에 종교개혁의 첫 시발점이 되었던 95개조의 반박문을 내면서 가장 먼저 제1조의 1조항에 이렇게 썼죠. 주님께서는 성도의 전생애가 회개가 되기를 원하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놔두지 않고 용서해 주셔서 빛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를 닮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어둠도 없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좌절되고 절망되세요? 자신을 보지 말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케 해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거룩하고 정말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도 내일도 닮아가길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